만성염증, 만병의 근원인 거다 아실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남성 기준 암 발생 위험이 38%나 증가했고요. 사망 위험 61%가 증가했습니다. 여성 기준은 암 발생 위험이 29%, 사망 위험이 24% 높아진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염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수백 편의 논문으로 증명된 항염증 음식을 매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강황입니다. 물론 필수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인 항염증 영양소가 있죠. 바로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는 필수 영양소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항염증 음식의 대표격인 강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강황을 매일 꾸준히 먹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황의 유효 성분은 바로 커큐민인데요. 이 커큐민이 강황의 노란색을 띠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은 지난 20년 동안 7천여 편의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대표적인 항염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항산화, 항암 등의 작용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일본의 후생성과 과학기술청에서 실시하는 암 극복 10개년 프로젝트에 이 커큐민이 포함돼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커큐민의 첫 번째 항염 작용에 대한 연구를 알아볼 건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식품과 염증 반응에 대한 연구들 총 1943개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많이 연구된 45개의 식품과 영양 성분을 추려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항염증 작용이 가장 큰 식품이 강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미국 연구팀은 무릇 관절염 증상이 있는 성인 13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소염 진통제를 투여했고요. 다른 그룹은 커큐민 보충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증상 호전의 효과를 보였는데요. 커큐민을 섭취한 94%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97%에서 관절염 증상이 최대 5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커큐민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커큐민의 항염 작용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큐민의 두 번째 작용, 바로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커큐민의 항암 작용에 대해서 매우 큰 이목을 끌게 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2005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발표입니다. 커큐민을 투여받은 쥐가 유방암의 폐 전이가 확연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연구진은 커큐민이 항산화제로서 암 종양의 형성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미넨데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커큐민이 대장암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큐민이 바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게 제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요. 연구진들은 커큐민이 대장암 세포를 빨리 늙게 만들고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또 대장암 세포의 폐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커큐민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항암 작용에 대한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커큐민의 작용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 예방인데요. 올해 2024년 우리나라의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가천대 약대 연구팀이 발표한 것인데요. 치매와 커큐민의 상관성을 다룬 논문들을 메타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특별한 기억력 장애나 인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커큐민을 섭취한 후 인지 능력 지표가 의미 있게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커큐민이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지 장애가 뚜렷하고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커큐민을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밝혀지면서 커큐민 보조제가 치매 예방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커큐민의 좋은 작용 네 번째는 바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작용은 첫 번째 말씀드린 항염 작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과정에서 염증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낮출 수 있으면 당연히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2020년 연구를 보면 미국 로체스터 대학 등 국제 연구진들이
이 커큐민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들을 검토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 11건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커큐민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동맥경화증, 또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 또 심근경색증 등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커큐민,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면서 입자가 커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큐민의 흡수가 잘 되도록 수용성 홍지를 포함시킨 수용성 커큐민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큐민을 음식으로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는 강황가루를 활용해서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황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강황밥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2인분 기준으로 불린 쌀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 넣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넣는 이유는 커큐민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되는데요. 자, 이제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이죠.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의 강황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냄새가 안 좋게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드시다 보면 적응이 잘 되는데요. 자주 먹다 보면 이 냄새에 거부감이 없어지고요. 오히려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강황 라떼 만드는 영상도 있는데요. 강황 라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염식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커큐민 연구들 소개와 함께 강황밥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염증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